안녕하세요. 팝업하는 오로지 관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종이 한 장으로 만드는 90도 팝업을 알려드렸어요. 한 장으로 만들다 보니 가위로 자르고 접기만 해도 카드가 완성되는 재미가 있었죠. 하지만 카드 배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완성된 느낌이 나질 않았어요. 표지를 만들면 완성된 카드처럼 보이겠죠? 표지 만드는 방법은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지난번 만든 카드가 90도 팝업입니다. 90도 각도로 펼쳤을 때 팝업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고 90도 팝업이라고 불리죠. 그렇다고 꼭 90도로만 펼쳐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접었다 폈을 때 움직이는 매력도 팝업의 매력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주 접하게 되는 90도 팝업 카드와 180도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보고 그 차이를 알아볼게요. 오늘의 도안은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안으로 세 가지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한 장은 90도 팝업 카드. 지난번 영상에서 본 양식과 똑같죠? 한 장으로 만드는 180도 팝업 카드. 배경지가 확장되는 느낌이죠? 배경지에 무지개 부품을 붙여보는 180도 팝업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카드를 만들면서 어떻게 팝업이 서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도안은 150g짜리 백상지를 이용했고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했습니다. 도구는 커터칼, 풀, 자, 전사펜을 사용할 거고요. 목공풀이 없으시면 딱풀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먼저 접는 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매번 도안에서 먼저 접는 선을 표시하는 이유는 잘라놓고 접는 선을 표시했을 때 잘리거나 꺾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런 도안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도안들을 보시면 간혹 그런 도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르기 전에 접는 선을 표시하면 그런 위험이 별로 없죠. 걸려서 찢어지거나 하거든요. 선을 표시하고 테두리 사이즈가 같아서 그냥 한 번에 자를게요. 이번 영상을 만드는 도안부터는 접는 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시 후에 접는 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접는 선을 따라서 접으면 팝업카드가 완성되도록 도안을 만들었어요. 보시고 잘 따라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도안을 다 잘라갑니다. 도안 상단에 보시면 접는 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르는 선, 실선이죠. 균일한 점선이 골접기, 긴 선과 짧은 선이 반복되는 게 산접기, 그리고 전체가 색칠이 되어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붙이는 곳, 그 다음에 동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뒷면에 붙이는 곳이에요. 이번 도안은 여기가 뒷면에 붙이는 곳인데 인쇄. 이 도안은 인쇄가 잘못되어 있네요.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 아니구나. 이 도안은 그냥 접으니까 붙이는 선이 없는 거죠. 자, 접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실선이 있어요. 네, 실선이 있는데 먼저 접고 잘라볼게요.
정확하게 반으로 접히는 도안이라 반을 접으신 후에 테두리를 자르고 접는 선을 표시한 후에 펴보면 완성되죠.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꽃다발 팝업의 다른 모양이죠. 이쪽은 직선으로 자랐고 이쪽은 동그라미로 자랐고요. 무지개 도안 하나로 다른 도안을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안도 반을 접을게요. 양쪽이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잘라도 좋아요. 잘라볼게요. 저는 그냥 자르는데 자를 대고 자르세요. 그리고 밑부분을 이런 식의 팝업을 만들면 배경지가 확장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효과가 있어서 예쁘죠. 그리고 무지개 팝업, 180도 무지개 팝업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팝업은 먼저 접는 선을 표시하고 저는 표시하고 테두리를 잘라야 되는데 테두리 자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는 먼저 잘라봤어요. 자,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는 팝업을 붙여볼 텐데요. 제가 무지개를 두 개를 만들었죠. 두 개를 만든 이유는 각도에 따라 어떻게 펴지는지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먼저 선이 골적기 선이니까 골적기 접고 골적기로 접어볼게요. 그리고 요 선은 뒷면에 붙이는 곳 보시죠? 뒷면에 불을 붙여서 먼저 배경지를 먼저 반을 접고요. 뒷면 한쪽에 먼저 붙입니다. 중앙에 정확하게 배치되게 만든 도안이에요. 반을 접어서 한 후 접어서 문질러주세요. 불이 좀 번졌네요.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표시된 팝업인데 펴지질 않죠. 서질 않아요. 일부러 세울 수는 있겠지만 종이를 접었다 폈을 때 서지 않죠. 이건 이 사이에 각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각도를 살짝 주어서 다시 카드를 붙여볼게요. 먼저
먼저 한쪽에 붙이고 잡아서 붙이를 한 후에 접어서 붙여봅니다. 자, 어느 정도 붙었으니 한번 펴볼게요. 아이고, 살짝 떨어지네. 팝업이 서죠. 이거는 각도 때문이거든요. 팝업은 어느 정도 힘을 받는 부분이 있어야지 펼쳐집니다. 이걸 엔진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런 형태를 V폴드, V모양으로 접는다고 V폴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팝업 기법은 아주 많이 이용되는 팝업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180도 팝업, 그리고 한 장으로 만들어 보는 한 장으로 만들어 보는 90도 팝업, 한 장으로 만들어 보는 180도 팝업, 그리고 팝업이 어떻게 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